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생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트러플 짜파게티와 진짜 매운 실비김치 먹어볼 거예요. 지금 아 뜨거! 짜장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러플 짜장라면, 실비김치와 트러플 짜파게티, 계란 노른자를 4개나 넣었어요. 파게티 2개, 계란 노른자 4개. 진짜 매운 실비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돌리고 돌리고. 자, 냄새 진짜 좋아요. 아, 실비김치 무서운데 그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뿌르니까요. 역시 맛있어. 실비김치를 드디어 제가 먹어봅니다. 와우. 이게 닦았을 때 고춧가루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 고춧가루가 다대기가 굉장히 매워. 다대기 없는 부분은 괜찮은데 다대기 있는 부분이 엄청 매워요. 이게 이파리가 굉장히 매워요. 이파리가, 왜냐면 이파리 양념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매운맛이 중화돼요. 그래서 그냥 아, 살짝 매콤한 김치네, 약간 이런 느낌? 어, 괜찮은데? 짜파게티 3개 끓일 거야. 금방 먹겠는데? 면을 조금씩 먹어야겠네.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 넣어 먹잖아요. 딱 그런 느낌? 다대기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딱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실비김치가 안 매운가?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매워. 불닭보다 좀 더 매워요. 엽떡 매운맛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아. 근데 짜파게티랑 먹으면 매운맛이 완전 중화가 돼요. 너무 좋네. 국물라면에다가 그냥 먹으면 진짜 맵겠다. 김치 많은 못 먹을 것 같아, 나도. 근데 김치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아쉬워요. 개봉 후 2주 동안이래요.
김치 맛은 그냥 완전 생김치 맛. 제가 김치를 3.5kg를 시켰거든요. 남은 김치가 꽤 많은데 이 실비김치랑 뭐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파게티랑은 같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근데 김치를 다 먹고 짜파게티가 조금 남으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다. 아, 섭섭하다는 말 취소. 아. 아, 근데 진짜 섭섭하네. 뭔가 인간의 욕심은 쳇바퀴 돌듯이 끝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딱 먹으면 엄청 매운데 또 그냥 이 짜파게티만 먹자니 조금 매운 게 땡기는데 하고 계속 먹게 되는. 끝! 또 따모듯이 매운 거 먹어서 쏟아지고 장난 없어요. 방금 샤워했는데 또 샤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트러플 짜파게티와 엄청 매운 실비김치를 먹어봤는데요. 김치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꿀조합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면 같이 먹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한 끼 딱딱한 것 같아요. 요즘 엄청 덥고 비도 오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우산도 챙기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